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 뭔가 의자가 두 개죠? 오늘은 여름 관리 추천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남정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리 많이 하는 남정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찐으로 여름에 사용하는 여름 관리 꿀템, 찐템을 준비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름 시즌 활용하기 좋은 남자 관리 찐템들 보러 가실까요? 안 잘라주나요? Stalkers. 자, 우선 붕집자님을 모셔봤는데요. 여름 관리템 중 하나는 니플 패치, 맞죠? 제가 총 4가지의 니플 패치를 써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글램 모멘트라는 곳에서 나온 니플 패치거든요. 그 유두를, 유두라고 말해도 되나? 아, 찌찌, 지피, 딥, 뭐라고 하던데? 비피. 비피를 가려주는 패드가 두껍고 그 유린도 넓게 보호해줘가지고 이게 가장 좋았어요. 120개가 들었거든요? 60개, 60개? 하나에 100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하나에 50원이에요. 가성비 너무 좋아하네. 가성비층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에 50원인데 대신 단점이 있어요.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은 쓰지 못해요. 사이즈가 다르구나. 네, 우와, 근데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요만한 치치가 있어? 민디터가 이거 봤어. 아, 너무, 아, TMI! TMI! Stalkers. 자, 다음 여름 꿀템은 이건 놔뒀어. 파우더 시트 맞죠? 그러면 먼저 궁금한 거는 뭐가 베스트였나?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쿨링감도 있고 뽀송해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냥 물티슈처럼 뽑아 쓰면 되는 건데요. 쓱싹싹 닦아주면 돼요. 이것도 국룰이지.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지. 갔다가 세수 딱. 웬만하면 저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쿨링감이 센 게 피부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겨까진 가더라도 겨 갔다가 여기까지 가지 말자. 근데 나 한 번만 해볼래. 와, 시원해. 솔직히 나 진짜 이거 진짜로 나 겨드랑이 쓸 생각을 안 해봤어. 방금 그냥 해봤는데 겨드랑이 괜찮다. 옆에서 하고 있으면 어떡해. Stalkers. 자, 요번에는 쭌디터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쭌디터입니다. 이거 해줘. 아, 빨리. 아, 내려놔 이제. 쭌디터입니다. 자본주의의 노예. 자, 왠지 쭌디터는 이거 갖고 나올 줄 알았어. 이거 뭔지 아시나요? 저희 팝업 때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진짜 잘 사용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얼굴도 땀나고 막 머리에서도 땀나서 얼굴에 바르고 머리를 해도 무너지는데 이거를 전날 밤에 싹싹싹 닦아주면 다음날 땀이 안 나요. 대신 딴 데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원래 많이 땀이 전신에서 많이 나는데 얼굴에서 진짜 안 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신경 쓸 날에는 이거 사용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긴 합니다. 데이트날 야외에서 돌아다닌다 하면 무조건.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안에 보면 이렇게 한 장씩 있어요. 이걸 뜯으면 약간 물티슈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얼굴에 톡톡톡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기가 전혀 없어야 되고 물기가 있으면 좀 따가워요. 그래서 안 되고. 근데 이건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라서 좀 매일 쓰기는 그렇고 중요한 날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 관리템은 야, 너는 진짜 뷰티에 관심이 많구나. 차세대 뷰티 유튜버? 근데 선크림 또 따로 바르잖아, 얼굴에. 이건 왜 써? 제가 딱 보시면은 지금 얼굴이랑 목 뒤랑 톤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때부터 선스틱을 찾아 헤맸죠. 자, 많이도 써봤다. 이 중 베스트는?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발렸을 때도 발림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냥 슥 발라봐요. 아, 내가 선스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선크림 자체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얼굴만 바르는데 어? 어? 이건 바르면 하겠다. 안 끈끈하네. 냄새도. 이거 겨드랑이에 바른 거 아니지? 냄새도 쾌적하고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끈끈하지 않아서 좋다. 이건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왜 선크림을 또 따로 써? 얼굴에도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얼굴에도 써도 되는 제품들인데 얼굴은 조금 굴곡진데도 많고 발린지 안 발린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안 그래도 선크림을 쓰는 편이고 선스틱은 이제 몸에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스틱 써볼까 봐요. 괜찮은데? Stalkers. 자, 우리 매니저님. 매니저님의 관리템은 이거 뭐야? 이게 신발 냄새 잡아주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옆자리에서 자꾸 냄새가 나더라고. 뭔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여기예요. 나 진짜 안 나. 나 진짜 안 난다?
이게 신발 냄새 탈취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체형이어가지고 신발 안에 넣어주는 용이고 요거는 이제 파우더형이어서 신발에 뿌려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스프레이형에서 신발에 툭 하는 그런 식인데 저는 요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왜? 요게 가장 간편해요. 그냥 신발 안에 넣고 그냥 스프레이 그냥 촥 뿌려주면 냄새도 되게 오래 가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만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 개를 한 번에 착착착착 하면 끝! 냄새가 진짜 좋다. 냄새 좋아요. 약간 섬유유연제? 이게 제 신발인데 이걸 뿌려봤어요.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한번 맡아볼게. 그리고 사실 이거 뿌리면은 계속 향긋한 냄새 올라올 것 같아서 한 번쯤 셀프 신발 냄새 체킹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코와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게 스멀스멀 올라와. 그래서 간편템은 요거.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탈취제인가? 아니, 이게 발샴푸인데 여러분. 여름에 발에 땀 많이 나시죠? 그럴 때 이제 냄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일단 발 관리부터 잘 씻어줘야 돼요. 발에 뿌리는 거라서 허리 숙여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비비면 돼. 아, 샤워할 때 이걸 뿌려서 비비면 거품이 나나? 거품이 나고 애초에 나올 때도 거품이 나오는 상태로 그냥 바로 나와요. 아니, 바디워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더 세정력이 좋다. 아, 박테리아를 죽여버린다. 냄새도 잡아주고 확실히 이렇게 뽀독뽀독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거는 나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이것저것 써봤는데 베스트 제품 뭐예요? 이제 상큼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호하시긴 할 텐데 하지만 베스트는 이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푸트리 제품인데 우디한 향이 나가지고 촉촉함이 살짝 있어. 좀 더 내 발을 보호해주는 느낌? 발 관리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발에 뭐 있어? 발, 발, 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남정네들의 리얼 여름 관리 찐템들을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관리할 게 많긴 하네요. 근데 다 하면 좋을 것 같아. 평소에 여름 나 이거 좀 고민이었다. 근데 이 아이템 써볼만 하겠다면 저희 남정네들 믿고 구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작은 관리가 은근 큰 변화를 주니까요. 나 지금 아직까지도 겨드랑이 시원해. 화해.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진짜로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 추천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나 써볼래. 근데 나 진짜 냄새 안 나.